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어느 날 멈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항만에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바닷길이 멈춘다면 어떨까요? 원자재도 식량도 생필품도 그리고 에너지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물류의 혈관과도 같은 바닷길. 이 물류망의 중심에 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터미널 한쪽에 위치한 야드에는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단까지 올려두는데 최근에는 6단까지도 쌓여 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6단까지 올라가서 한 개치까지 쌓여가 있는 거죠. 위에 거를 드러내고 또 밑에 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 3단 있을 땐 두 개만 빼면 되는데 지금은 6단이면 5개를 빼고 빼야 되니까 시간 자체가 배로 걸리는 거죠. 쉬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게 워낙 보시면은 계속 작업이 밀려 들어오고 일은 계속 늘어나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긴 공급망 병목 현상의 여파 때문입니다. 초유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수출입 최전선 항만은 특별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후 6시경 자욱한 해물을 뚫고 거대한 선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적량 24,000 TEU, 현존하는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 대한민국 해운사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코펜하겐호입니다. 지난 6월, 불과 컨테이너 100여 개 차이로 대만의 세계 최대 타이틀은 넘겨줬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급 선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항에서 첫 화물을 싣고 출항한 지 이틀 만에 중간 기항지 부산항에 접안했습니다. 지금부터 2박 3일에 걸친 화물 상하역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세계 최대급 선박의 길이는 약 400m. 갑판 넓이만 축구장 4배에 달합니다. 컨테이너를 모두 채운다면 꼬박 8일이 걸립니다. 부산항에서 싣고 내려야 할 컨테이너는 총 7,480개. 안벽 크레인 6대가 3일간 작업해야 하는 양입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들를 항구에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총 지휘본부 격인 브릿지에선 항해 계획 점검이 한창입니다. 세계 최대 선박은 17년 차 베테랑에게도 매번 신선한 도전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틀리고요. 또 다른 외국 항구에 들어가도 그 외국 항구에서 많은 세레모니도 해주고, 그다음에 조선사들도 올라오면 그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라서 많이 신기해하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칭다오에서 함부르크까지 총 43,000km의 여정.
아시아의 수출 화물을 유럽까지 운반하는 84일간의 항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 거대한 선박의 등장은 세계 무대에 뒤처져 있던 한국 해운이 글로벌 해운사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99.7%는 바닷길, 선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역의 약 90%가 해상 운송을 이용하고 있죠. 가장 효율적인 물류 운송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Und gerade zwischen den großen Wirtschaftsräumen Asien, Europa, Nordamerika, Südamerika ist der Seeweg der Weg, auf dem größere Mengen von Waren kostengünstig und unter normalen Umständen auch in einem planbaren Zeitraster transportiert werden können. 90% des weltweiten Warenumschlags findet übers Wasser statt. Insofern ist die Aufrechterhaltung und die Sicherstellung dieser Logistikkette ganz maßgeblich. Capesize라는 그 벌크선이 있습니다. 한 번에 18만 톤 정도를 싣고 다녀요. 그 18만 톤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덤프차들 다니지 않습니까? 덤프트럭. 그 덤프트럭 7,000대분이에요. 7,000대분이 한 번에 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효율을 가진 해운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에 없어질 거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운업은 화물이나 여객을 선박을 이용해 운송하는 화물 운송 사업입니다.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주의 화물을 옮겨주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서비스업입니다. 선박을 만드는 제조업인 조선업과는 엄연히 다른 분야죠. 해운업은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물류망의 중심입니다. Ich denke da immer gerne an Turnschuhe beispielsweise, wo das Oberleder aus dem einen Land kommt, die Sohlen wiederum aus dem anderen. Das alles wird einzeln transportiert in Containern und wird an einem Ort dann wieder zusammengebracht. Das Ganze funktioniert nur ad eins, wenn die Logistikkette natürlich reibungslos funktioniert, keine Unterbrechungen hat und entsprechend kostengünstig ist. Und das ist sie. 미국 수입품의 40%가 몰리는 LA항과 롱비치항에는 화물선 85척이 입항을 못하고 대기 중입니다. 이 안에 실려있는 상품 가치액이 우리 돈 31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인데 해운 물류망이 멈췄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글로벌 물류 대란. 시작은 미국 서부항만인 롱비치항과 LA항의 병목 현상이 벌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Que mi experiencia del año pasado fue difícil porque para entrar eran tres horas. Pero adentro me tocó esperar más de una ocasión. Seis, siete y hasta ocho horas. Más de una ocasión. Fue difícil. 이전엔 두세 시간이면 끝낼 일. 23년 경력의 가르시아 씨도 처음 겪는 일이었답니다. El año pasado era muy difícil para entrar. Las líneas muy grandes. 미국 최대 소비 기간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소위 대목이라 불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There is a lot of merchandise missing, especially with like Christmas decorations and all that kind of stuff. Not a lot of merchandise. You go places and a lot of the times you can't find what you're looking for. LA항과 롱비치항으로 들여온 수입품을 미국 전역에 유통하고 있는 이 회사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로 아시아에서 수입한 물건을 취급해 왔는데 팬데믹 초기 6개월간은 수입 화물이 들어오지 않아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All of a sudden now there was too much freight coming. And there was not enough people working at the port. There was not enough people working in the trucking industry anymore. We can't take a container back. So it sits there at the port. Demurrage at the port. That's storage at the port. That incurs, that's $100 to $150 a day at the port.
So we can't take the container back. We can't take the empty container back. You won't let us take the loaded container out because we don't have a chassis or we don't have a dual transaction. 미국 서부 항만의 경색은 세계 최대 수출국 중국과 세계 최대 수입국 미국의 물류망 교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pecifically, the port of Long Beach is part of the nation's largest container port complex and the most important trade route for the USA is the Trans-Pacific trade route. 30% to 40% of the nation's imports come through this gateway. When the supply chain was interrupted because of the capacity limitations in this COVID era, the formula of supply and demand went way above the capacity that we had here as an industry. 게다가 선박들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발이 묶이면서 유럽, 아시아 등 다른 항로에 투입할 선박까지 순차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항만 대기 선박들이 평소 20에서 30척 수준에서 130척 이상까지 대폭 늘어났고 평소 2, 3일 수준이었던 항만 대기 시간이 40에서 50일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용 선박을 모두 투입해도 해소되지가 않자 여유가 있는 노선의 선박을 미주 노선에 집중 투입했는데 이로 인해 모든 노선으로 선복 부족이 확대되었습니다. Denn es war so, dass die durchschnittliche Transportzeit von Containern über 20% länger gedauert hat. Das heißt, 600.000 zusätzliche Container in China produzieren lassen und die dann in die Flotte eingeführt. Gleichzeitig haben wir versucht, mehr Kapazität auf Schiffen zur Verfügung zu stellen. Das war allerdings begrenzt die Möglichkeit. 하나로 연결된 세계 영향은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물류난이 물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We had increasing demand, accelerating demand in e-commerce, which created demand for use of the ports, for ocean-going vessels, for trucking, for warehouse space. And at the same time, we didn't have the regular peaks and valleys in the annual cycle because of COVID spikes, shutting down por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 you didn't have the predictability of the seasonal cycle of the supply chain. And so that feeds into the delays in the system. Clearly, supply chain uncertainty variation has contributed to that.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봉쇄, 에너지 공급 불안 등이 물류난과 함께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세계 경제 역시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뛰는 물가, 화폐 가치는 하락하면서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과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물류난이 불러온 인플레이션 공포가 서서히 우리 생활을 짓누르는 때에 항만에서는 2년 가까이 해상 물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물류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사전에 계획된 물량들을 예약도 하고 그런 스케줄도 보고 비교도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환경 이후에는 해운 대란이 있었을 때는 약 한 달 이전부터 준비를 해도 원활하게 물류 수행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네, 해운 물류 대란으로 물건을 실을 선박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선사들이 운임을 높게 주는 중국의 선박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중국은 웃돈까지 얹어주며 전 세계 선박을 싹쓸이했고 중국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선박들은 부산항을 지나쳐버렸습니다. 이른바 부산항 패싱입니다. 당시 항만엔 선적되지 못한 컨테이너로 인해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답니다. 여기가 원래 용도가 공권 쌓는 용도가 아니, 컨테이너 용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이쪽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도 막 와가지고 쌓아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원래 외부 차량 주차장 쓰는 데고 이런 데인데 이쪽에도 이제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원래 이쪽도 건물이 이만큼 나와가 있었는데 지금 건물을 반쯤을 허물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다른 용도였는데
허물어서 뭐 일단 컨테이너도 쌓아놓고 뭐 지금 그래 데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워낙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지만 물류난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원양 해운업의 시초였던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오늘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내 1위의 선사였지만 세계 해운시장의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2017년 2월, 세계 7위의 우리 국적 해운사가 파산했습니다. 40년간 세계 168개 항만에 깔아놓은 물류망이 공중 분해됐고, 알짜배기 노선은 머스크와 MSC를 비롯한 글로벌 해운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선박이 실린 화물의 처리 문제, 국내 수출입 기업의 화물 선적 애로 등이 발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십 년간 구축해온 유무형의 물류 네트워크를 상실했고, 국내 해운사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Die Branche braucht ein gewisses Know-how, auch an Mitarbeitern, an Leistungen, braucht ein Cluster, der zusammenarbeitet, idealerweise an einem Standort. Und ist dieser Cluster letztendlich nicht mehr vorhanden, dann ist es sehr, sehr schwer, diesen dann wieder aufzubauen. 한진해운이 파산하자 세계 10위권 내 한국 선사도 사라졌습니다. 전체 화물 선적량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유럽 3개 선사는 여전히 굳건했죠. 그 틈으로 중국의 선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 글로벌 해운사들은 공격적인 인수 합병과 대형 선박 건조를 통해 바닷길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운 동맹까지 맺어 화물을 나누어 실었습니다. 이 견고한 네트워크에 속하지 못하면 생존이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5년 전, 허약해진 우리 해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선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총 49개 선사에 4조 2,800여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4,000 TEU급 대형 선박에 잇따른 발주는 이런 지원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해운이 글로벌 해운 동맹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다시금 한국 해운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투자를 공직자금이 안 들어갔더라면은 굉장히 우리 해운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 좀 아찔한 그런 생각됩니다. 경기 역행성 투자, 그 일반 민간 자금이 꺼려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 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접근이었다. And that was a very successful exercise, either by lending directly or providing guarantee support. It encouraged banks to come back into the market and provide that much needed capital that shipping needs. So I would say that the government have been very measured, very responsible, and very supportive of the industry. And you see that today in the health of the Korean shipping markets. 이처럼 해운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는 차곡차곡 쌓여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글로벌 물류 대란 때처럼 말이죠. 당시 글로벌 선사의 부산항 패싱으로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갔을 때 많은 이들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자 한동안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만 운임을 높게 부르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졌던 겁니다. 가격 경쟁을 해줄 국적 선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 국적 선사들이 임시 선박을 투입한 겁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미주, 유럽, 러시아, 호주, 베트남, 인도 등 국내 화주들의 선복 수요가 높은 항로를 중심으로 올해 8월까지 총 80척을 투입해 약 20만 TEU 이상의 국내 수출 화물을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가용한 모든 선박을 투입해도 선복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컨테이너 선뿐 아니라 다목적 선박, MPV와 단기용선 선박까지 임시로 투입하는 등
선복 공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 8월까지 우리 국적 선사들이 투입한 임시 선박은 총 140차례. 특별히 중소기업을 위해 노선과 선적량을 재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업계가 힘을 보탠 결과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사는 선사의 금융 조건을 완화하고 또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수출 기업들이 애로를 겪지 않으시도록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는 데 지원을 했고요. 선사와 또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해서 선복을 제공했으며 또 농수산물 같이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의 경우는 선조와 화주를 직접 연결해드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또 선사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도 현업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프로세스와 노하우가 좀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적 선사의 해운 물류 네트워크 확보는 달리 말하면 운송 주권을 확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서 선박을 순부적 건조하게 되고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이런 이제 턴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습니다. 가까스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진 선사들이 게임을 하는 그 링에 올라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게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The shipping, the sea transport business is changing direction in a very major way. Because of decarbonization, because of digitalization, I would say this is a change on the same scale as the move from sailing ships to steam. The question really is how the industry is going to do that, and that is the area. 친환경과 디지털, 세계 해운 업계에 들이닥친 전대미문 변화의 파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운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24,000 TEU급 선박의 내부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선박의 엔진 크기가 8,600 TEU급 선박보다 작은 데는 기술 개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 크기로는 따지면 저희 본선 사이즈 대비 엔진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코 선박이라고도 합니다.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건조될 당시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고려했던 시대에 건조됐던 선박으로서 연료 소모량이 큽니다. 여기에 친환경 연료인 LNG 설비를 추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설비는 또 있습니다. 메인 엔진과 발전기 보일러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이 관을 통해 올라가는 동안 이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온 폐수나 또는 화학약품 처리가 되어 있는 물로 배기가스를 씻어주는 장치입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공해물질 황산화물을 0.5% 이하로 제거해주는 탈황 장치입니다.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세계는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LNG 연료로 운행되는 LNG 추진선은 대한민국이 기술 선두로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입니다. 기존 벙커유에 비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 고효율 선박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과 경제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선박이죠. 국제 환경 규제를 따르지 않는 선박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속도 경쟁, 2010년대 대형화 경쟁을 거쳐 이제 친환경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네,
한 해운사의 종합 상황실. 며칠 전 부산항을 출발한 24,000 TEU 선박과 화상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 출항 이후에 그 스웨즈 항행할 때 본선에서 이제 몬순 영향으로 기상 악화가 예상이 되는데 기상 정보들 확인 본선에서도 지금 확인되고 계신 거죠? 예, 본선에서도 기상도 확인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방금 말씀하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을 누비고 있는 모든 선박의 현황을 부산의 상황실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리얼타임으로 선박 종합상황실로 영상을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로테르담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웨즈 운하를 통과를 하고 있네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디지털.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 기술들은 결국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환경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죠. A에서 B까지 항해를 하게 된다면 B까지는 가는 데 있어서 연료를 적게 쓰게 되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갈 거고요. 연료를 적게 쓰는 만큼 환경오염을 덜 시키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A에서 B까지의 최적 항로를 할까요? 최단거리 혹은 최단시간, 그 최적 항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절감된 에너지만큼 환경오염을 덜 시키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얼마나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친환경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가. 해운업의 미래 경쟁력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인류에게 모험과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왔고 경쟁하며 혹은 협업하며 네트워크를 연결해왔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세계, 교류는 이어질 것이며 그 거대한 물류망 속에서 우리의 생활도 이어질 겁니다. 또 한 번 거대한 도약을 앞둔 해운 산업의 미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Change isn't free. It's the change. The future is only as good as you build it.